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어른의 독서를 출간한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의 저자 허필호입니다. 지금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이제 책을 읽고 사실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취미로 하는 독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어른의 독서법은 뭔가 성장의 어떤 계기로 이 독서를 활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그만큼 독서로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들어가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약간 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특히 좀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이제 회의를 한번 하는데 그 회의 자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처음에는 동장님이 한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오케이 할줄 알았는데 한 이걸 8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뭔가 회의감이 확 들더라고요. 한두 번 아니고 8번이나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가슴 한쪽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지나가던 직원이 보면서 아이 너 동장인데 이제 찍혔다. 8번이나 한다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영 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평판도 좀 떨어지고 언제든지 이거 뭔가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는 또 아내가 계속 그 살림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인데도 이제 늘 이렇게 핀잔을 받게 되고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갑자기 저도 아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내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제 집에 책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중에 책을 하나 들고 이거라도 읽으면 좀 생각 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지식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감명을 받은 게 구로사 아키라 감독이라는 사람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책만 읽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책이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책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나책안 읽고도 잘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결과물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 영상을 보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 성장인 PD님도 마찬가지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2차적, 3차적으로. 저는 그 1차적으로 책의 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삶이 있는지, 넓은 세상이 있는지, 기발한 생각이 있는지,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리고 장소를 달리 쓰는 것, 다른 장소에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행위를 해야만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책 속에는 책을 읽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을 달리 쓰는 거죠. 그리고 책 속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장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러드라는 책을 보면 그 우리가 호수에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새로운 또 철학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바꾸고 그리고 시간을 달리 써야만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만 반드시 저는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책을 해서 저는 실제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책 없이는 살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혜택을 봤죠. 책을 읽으면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책에서 받은 것들을 업무에 적용시키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를 또 인증해주는, 예, 그런 이제 선순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언제 하노? 그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일은 오히려 일에 대해서 제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 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책을 읽는 게 공부 잘하는 거고 특별히 또 일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고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아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책 읽다가 좀 재미가 없어서 책을 덮었다. 그 다음 책을 다시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책 고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책 고르는데 실패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책 고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을 자기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관심 분야부터 책을 먼저 읽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뭐 스포츠, 예술, 육아, 뭐 또는 재테크 어느 분야도 좋습니다. 그 분야의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시간을 소비할 때 어떨 때 제일 많이 몰입을 하는지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독후 활동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하나,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특히 이제 가성비를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또 보람을 느끼고 또 다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후 활동을 반드시 하시면 그 가성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성비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독후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개발서로 좀 시작을 해봐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돈을 벌고 싶은 분이 자본론이나 화폐론을 읽기만 한다면 결코 그 다음 책으로 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두 채 사기, 세 채 사기 이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거를 쓰기 위해서 문장론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 김성국 작가의 무진기행 같은 소설은 굉장히 좋은 문장으로 쓰여 있거든요. 좋은 문장을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좋은 문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또는 묘사의 힘 같은 실질적으로 자기 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자기개발서를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개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계속 자기개발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입문서로 실제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된 사람은 이제 화폐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개발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개발서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자기개발서로 시작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일단 목표를 아마 정할 겁니다. 올 한 해 몇 권을 읽어야지, 이번 달에 한 권을 읽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의적 유전자나 뭐 그리스인 조르바, 자유론 이런 걸 읽기 시작했다고 하면 바로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못하고 그걸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인철 교수의 뭐 프레임이나 어른의 의력 같은 자기 의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 이건 일주일이나 2주일만 읽을 수 있거든요. 페이지도 짧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번 읽을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책이 하나로 이제 연기를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책 하나라도 읽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자기개발서를 읽어야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개발서가 보면 보통 자기자랑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제 그 개그맨 출신 고명아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메밀국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연매출 10억 이상 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기를 읽으면 나도 이 책을 한번 읽고 조그맣게 한번 시작하면 음식점이라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크게 보면 이제 매출의 신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책 제목입니다. 부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이제 매출 관련해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런 성공기를 읽는 게 자기 자신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이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는 이제 자기개발서 읽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자신감입니다. 제가 1000권을 읽으면서 모든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독후감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 독후감 썼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그걸 요약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요약을 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니까 천 권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책을 주더라도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요약해야 하면 한 페이지로 할수 있고,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갖다 뭐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약해서 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핵심을 찾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설득하는 능력도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몰라? 그러면 책 찾아봐야지.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바이오사는 처음이네. 책 한번 찾아보자. 도시개발은 뭐 처음이네. 책 한번 찾아볼게. 그럼 자신감을 쌓게 되니까 훨씬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30대에 9급으로 들어왔는데, 9급으로 들어와서 5급이라면 이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4급, 이제 서인까지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의 승진이 좀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 제가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기관을 만든다든지, R&D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지, 뭐 실버 산업 육성까지 제 나름대로 어떤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을 할수 있는데, 그 승진의 그 실적을 낼수 있었던 그 근본은 독서에서 나왔다. 특히 독서에 대해서 독후 활동에서 나왔다. 책만 읽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제가 독후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자산으로 만든 거죠. 카드가 지금 200장, 300장, 그리고 독후감 노트가 17권 정도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자신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그 승진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게 자신감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심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또뭐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주제와 소재를 파괴 나가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 수료와 동시에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받은 거죠. 사실 3년 만에 받았다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박사학위라는 게 이렇게 쉽게 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박사학위의 핵심이 뭐냐면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논문에 있는 핵심 요약을 파악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즉재즉소에 써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은 제가 20년 동안 해왔죠. 박사학위 할 때만 해도 책 읽기 시작한 지한 15년 정도 됐을 텐데, 이미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논문의 핵심을 써서 자기가 논문에 적절한 데 삽입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써와 이러면 바로 제가 써 나가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니까 교수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논문을 그 학위를 줄 수밖에 없는, 심사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길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방국립대학교에서 2년간 또 겸임 교수직을 맡아 강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읽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나만 읽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쭉그 소개하고 그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최근에는 1월 20일에는 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욕망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 다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이왕 읽는다면 조금 더 효율성,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경우에 제가 이제 후배 공무원들인데 또 콘서트를 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 우리 직장인들이 차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왕이면 자기 개발로 좀 자기가 뭔가 좀그 동기유발을 얻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업무에도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업무에도 진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 책 읽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 잘하는 방법, 일잘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읽은 걸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효용성을 좀 높여서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책 읽는 방법에 토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크 활동 중에서 제가 지시카드라고 한 거, 지시란 말은 이제 gain and change의 영어 단어 앞자입니다. 획득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 그 독서카드 또는 단장 카드에 적는데 딱 네 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첫째, 카피. 책으로부터 도움되는 문장을 옮겨 쓰는 거. 두 번째는 컨텐츠.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세 번째는 gain. 책으로부터 얻은 것을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change입니다. 책을 읽고 일어난 변화를 적는 겁니다. 커피 컨텐츠 gain change 이렇게 그 중에서 gain과 change를 적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ain change 카드를 적고 이제 박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책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개만 딱 알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좀 감명적인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네.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어. 이런 생각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읽고 보니까 바다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바다가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라네. 우리 바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서 꽂아놓고 그 다음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제 박스에 카드에 꽂을 때 앞에 카드가 있겠죠. 그 카드를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 책을 읽었네. 지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네. 이렇게 이제 카드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10장 이상 쌓이게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환경에 대한 거, 창조자에 대한 거, 또는 어떤, 다른, 그, 삶의 노년의 의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채에 눕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노년의 의미를 하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앞에 보니까, 노년에 대한 이런 책이 있네. 그때부터는 분류돼서 알아서 내 신경이 맥락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책을 기억하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읽은 책이라도 다시 계속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책을 읽으려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책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이런 방법이 없다면 한번 특구도 한번 출연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변리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특허법에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따듬어서 마치 이제 작년에 독서카드 기반 지식 공유 창출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3월에 제가 독서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번호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독서 카드 기록을 뭐 노션이나 옵시디언, 에브노트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직관적으로 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작성한 카드를 카드 박스에 넣는 순간 다른 카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책 읽었어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집어들면 됩니다. 손으로 집어들면 바로 카드로 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일로 정리해 두면 일단은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그리고 휴대폰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앱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다 장애 요인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카드에 파일만 넣어놓고 또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장에 꽂아놓고 독서노트도 책장에 꽂아놓는 순간 다시 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보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지식카드를 놓고 보면 펼쳐놓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개, 5개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걸 갖다 여러 개를 동시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이거든요. 비교한다는 것은 같은 기준에 놓고 어느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같은 어떤 노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면서 바로 비교가 되고 이게 생각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거나 화면을 스크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의 차례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가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성입니다. 인간은 만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마음과 뇌의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냥 명암을 휴대폰으로 전달해 주는 것하고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카드를 이제 손에 잡고 내가 직접 선 글을 보고 있으면 다른 감정들이 전혀 옵니다. 저도 제
똑같은 내가 쓴 글씨라고 하지만 글자체가 다 다릅니다. 내가 볼펜으로 잡을 숫자고 만년필을 잡을 숫자고 필기구를 다룰 숫자도 하고 또그 감정과 느낌이 또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말랑말랑한 시를 읽었을 때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한 자기계발서를 읽었을 때의 또 글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애의 글씨는 어떻죠? 다 동일합니다. 휴면 명중체라고 해놓으면 다그 명중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클라우드, 즉 우리가 글을 쓰면은 구름 위에 쓴 글을 읽었을 때하고 일어나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IT 시대에 무슨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의 방식대로 사고를 해야 인간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카드로 쓰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카피 책 내용을 옮겨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책 중요한 문장은 이제 옮겨 쓰고 발췌하기 옮겨 쓰는 건데 이게 사실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식카드 모든 걸그네 가지를 다쓸수 없으면 처음에는 카피만 먼저 시작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감동적인 문장, 또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문장,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한 문장을 이렇게 밑줄을 보통 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옮겨 쓰도록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카피입니다. 그런데 노트에 쓰게 되면 이게 7장, 8장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카드에 쓰면은 가로 154mm, 세로 104mm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카드에 옮겨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추려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훈련이 됩니다. 누군가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이 뭐라고 핵심을 요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창조적 식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만 저는 책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책값이 10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8천 원짜리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요약하는 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제 훔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그 출판사하고 이야기할 때 옮겨 쓴 문장 하지 말고 훔친 문장으로 하자 이러니까 아, 이거 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지를 못했거든요. 훔치고 싶을 정도로 욕심나는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트람스의 디자인을 자기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훔치는 건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컨텐츠입니다. 사실 누군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책은 무슨 책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이 책은 창조적 시선에 관한 책이야. 이 책은 지구 위기에 관한 책이야. 최근에 읽은 지우기 플러스 행동사전에 대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요약하다고 이야기하면 초보자에게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책 서문을 보면 반드시 저자가 이 책은 무슨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쓴 목적도 밝힙니다.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어. 나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독서 방법에 대해서 좀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대로 뺏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편이나 앞편이나 보면은 책날개에 보면은 컨셉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가장 홍보하고 싶은 컨셉, 메시지를 표해두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뺏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책 내용을 이 책은 무슨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개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책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죠. 실용서적인 경우에는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 뭐 통찰력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서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위로를 받는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는 게 개인입니다. 이 책으로부터 내가 뭘 얻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체인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도서의 목적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어른의 독서라고 했는데요. 변화를 적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의 독서는, 청소년의 독서는 어떤 거죠? 느낌을 적는 겁니다. 독후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독후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티비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나는 0.1mm라도 변화가 됐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지? 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물음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나는 왜 우울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우울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왜 팀장은 나를 미워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자꾸 왜라고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말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팀장하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찾아 나가십시오. 찾아 나가면 그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기후위기 행동사전. 내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었지? 내가 일회용컵을 덜 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독서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심을 찾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심을 해가지고 결심의 행동을 실천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찾아내서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나가면 0.1mm라도 변하게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독서가 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고집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권이라고 하면 책을 못 읽는 분들은 너무 양이 많다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뭐 이렇게 한권 읽으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권 읽어가지고 어떻게 뭐 독서가 제대로 되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이제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1년에 8권 읽었습니다. 1년 통틀어서 8권 읽고 그 다음에 12권 읽고 20권 읽고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일주일에 한권 정도 해갖고 1년에 50권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일주일에 한 권인가? 저는 이제 책을 듣고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루소 인간불평등 개운론이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같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불평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연하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리의 노숙자를 볼 때면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기후위기 플러스 행동사전을 읽을 때는 또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책상에 놓인 일회용 커피를 보고 아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거죠.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불평등이나 한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는 동안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지식하를 적을 때 일주일에 일어난 변화를 이제 적는 거죠. 근데 하루나 이틀 만에 한걸 읽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활자를 소화하기에 급급한 거죠.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내가 뭐 읽었지? 소설 읽으면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앞에 페이지를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책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한 권을 다 읽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권이나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권 루틴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월요일은 책을 이제 고르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 30분 시간 내서 읽고, 주말에는 좀 시간을 내서 한낮에 정도 읽고, 그리고 주말 저녁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남에게 보이는 글쓰기를 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독후감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남에게 보이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맞는 단어를 썼는지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단어나 수거의 사용의 맥락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성감수성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과연 읽어줄까? 이걸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글쓰기를 반복하게 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유력을 갖춘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책을 써가지고 그 독후감을 이제 그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진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들은 올리면은 꾸준히 글을 보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글 실력 많이 늘었어. 이번 글은 정말 좋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보이는 글쓰기를 한번 반드시 시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내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데서 오는 행복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게시판에 쭉 좋은 책들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책 많이 읽는 직원으로 제가 포지셔닝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사실은 업무 성과로도 인계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친구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허튼 소리는 안 하겠지.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협조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선순환을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게 이게 나눔이니까 꼭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제인데 또 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 이 책 좋으니까 읽어봐.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보게 또 권하고 서로 왔다 갔다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이 책 저 책 어떤 책 요즘 읽으면 좋아. 책 추천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도 이제 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메모장에 추천하기 좋은 책들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또 제가 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은 책이 깊이의 강요입니다. 저는 이 책을 또 한번 슬쩍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다른 사람인데 그 상처를 받아서 있던 분들에게는 깊이의 강요를 꼭 파트리크 지스켓트의 책인데 이 책을 꼭 권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서로 권하고 권해주고 받는 그렇게 나눔이 일상화된 책. 책으로부터 또 이런 나눔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토크 활동이라면 보통 이제 저자 강연에 참석하는 거, 토크 감싸기 하는 거, SNS 리뷰 달기 하는 거, 또는 독서 토론에 참석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활동의 목표는 결국은 자기 변화입니다. 독서를 한 그 목표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 책의 이 내용과 의미를 되새김질 하는 거죠. 앎의 깊이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이천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앎이 깊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다. 실천하지 못하는 앎이란 것은 그게 천박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앎을 계속 깊이 해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자기 성장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액티비티, 독후 활동입니다. 바쁜 인대인이 시간과 요즘 책값도 많이 비싸졌어요. 비용을 들여서 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후 활동을 하시기를 좀 권하고 그게 이제 어른의 독서법입니다. 이왕이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성장 읽기가 되는 그런 독후 활동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독서의 목적이 일단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 평생 목적이기도 하고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통찰력, 미래 예측력 이런 걸 가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고 이 쌓아나가는 방법이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독후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건 이제 편집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집을 가질 수 있는 단위를 많이 가져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편집의 단위가 어떤 게 있겠느냐? 결국 책이라는 거죠. 여러 책을 저는 1000권, 2000권, 제 목표는 이제 3000권입니다. 3000권의 책을 다 카드로 정리해서 어느 날 책방에 촥 뿌려서 거기서 통찰력을 한번 가지고 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채널 이름이 성장읽기 아닙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해줄 방법이 무엇인가? 또 질문을 던지고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중에서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성장을 위한 방법 중에서는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로 마음먹었다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변화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새해 책을 읽겠다 라고 해서는 결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지식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식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